안녕하세요. 평소에 집에서 작업을 하며 산무이님의 공포라디오를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가 최근에 독특한 일을 겪어서 제보를 해봅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동원 예비군 훈련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해외에도 자주 나갔었는데 그래서 4월과 7월에 있었던 소집 명령을 모두 미루고 미뤄서 10월에 2년차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2박 3일 일정의 동원 훈련이었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며 작년의 훈련 때처럼 재미있는 아저씨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막상 부대에 도착을 해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보통 한 중대에서 100명 정도가 함께 훈련을 받는데 그때는 13명 남짓한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아마 그 해에 대부분 훈련을 받고 저처럼 미루고 미뤄서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온 거였겠죠. 괜히 머쓱해진 저는 미리 챙겨간 책을 읽거나 쪽잠을 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일차 때는 야간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야간 훈련이라고 해봐야 그저 부대 뒤편 야산으로 가서 중대별 공격 방어 훈련을 번갈아서 그렇게 하는 게 전부였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참 별거 없습니다. 진지에 가만히 앉아서 앞만 바라보며 방어를 하다가 적군 진지를 향해 걸으면서 공격을 하다 보면 그렇게 훈련이 끝나버리거든요. 아무튼 저희 중대가 선공격 후 방어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야트막한 야산을 공격하는데도 평소 운동이 부족한 탓에 땀이 뻘뻘 났습니다. 겨우 공격을 마친 후에 중대장이 각각의 진지로 사람들을 배정했는데 인원이 홀수였던 탓에 마지막 진지엔 절 포함한 3명이 들어갔습니다. 진지에 들어간 후 시간이 지나면서 땀이 식다 보니 몸이 으슬으슬 추워졌고 멍하니 입을 다물고 앉아있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쪽은 몇 년 차예요? 아, 저 2년 차요. 아저씨는요? 저는 3년 차입니다. 아휴,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계속 미루다가 이렇게 됐네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 근데 진짜 없네요. 그러게요. 저 뒤에 계신 분은 몇 년 차입니까? 저는 4년 차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저에게 처음 말을 걸었던 아저씨는 기갑부대에 있었는데 전차가 거대한 쇳덩이라서 겨울엔 오히려 밖이 더 따뜻했다고 하더군요. 보병이었던 저에게는 그 이야기가 몹시 흥미로웠고 말솜씨 좋은 아저씨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둠에 가려진 아저씨의 얼굴이 궁금해서 생활관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쪽에서 잔다고 하더군요. 전 입구 쪽에서 잤으니까 서로 얼굴을 대충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다를 떠는 동안 4년차 아저씨는 뒤쪽에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있던 아저씨에게 어디서 자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중간쯤에서 잔다며 말것들 흐리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방어 훈련이 끝이 났고 모든 중대원들이 집결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이 장비와 인원을 확인하겠다며 손가락으로 한 명씩 인원수를 세웠는데 그의 마지막 말이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오케이, 12명. 다 왔으니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째 날에 불진번을 서면서 확인한 인원은 분명히 13명이었고 전 중대장에게 확인차 질문을 했습니다. 저 중대장님, 인원수가 13명이지 않습니까? 아, 13명이었는데 한 명이 어젯밤에 화장실에서 휴대폰 하다가 걸려서 귀가 조치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진지에 들어갔을 때는 3명이었는데요. 그게
마, 샤워실 사용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일단 생활관 복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런 중대장의 말에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하루만 자면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침 전에 타중대와 불침범 몰아주기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하필 거기서 지는 바람에 또다시 불침범을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순서였는데 인원이 적었던 탓에 기간병과 함께 2인 1조로 그렇게 불침범을 서기로 했죠. 전날에 함께 불침범을 섰던 기간병은 입담이 좋아서 시간이 참 잘 갔는데 그날 기간병은 말수가 적은 편이더군요. 혼자 떠들기가 민망했던 저는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때우려고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문득 훈련 당시의 일이 떠오른 저는 손가락으로 생활관 인원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열, 열하나, 열둘. 그래, 생활관 인원이 12명이니까 나까지 13명이 맞는데. 보통 기간병이나 간부가 끝자리에서 자는 경우가 있었던지라 그때 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해봤는데 아까 저와 진지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눴던 아저씨가 잠을 자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때 중간쯤에서 누군가가 부스스하게 몸을 일으키며 절 쳐다보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을 확인하는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으며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왠지 아는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전 책을 들고 조용히 생활관을 나섰습니다. 제가 완전히 얼어있는 상태로 자리로 돌아가자 유독 말이 없던 그 기간병이 저에게 대뜸 이러더군요. 저... 선배님도 보셨습니까? 뭘? 귀신 말입니다. 뭐? 귀신? 여기 귀신이 있나? 네. 보셨습니까? 그런 것 같다. 올해 초에도 여기서 훈련을 했었는데 예비군 선배님 한 명이 자다 말고 갑자기 뛰쳐나오는 겁니다. 생활관에 귀신이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놀리는 줄 알고 대충 호응을 해드렸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저는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선배님이 당장 집에 보내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야밤에 집에 보낼 순 없고 할 수 없이 의무대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조기 퇴소 절차 밟았습니다. 그때 중대장님이 저한테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봐서 있는 그대로 말을 했는데 중대장님이 뭔가 생각이 난 것처럼 혼자 중얼거리더니 별거 아니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선배님이 또 그 일을 겪은 겁니다. 진짜 뭐지? 그런 기간병의 말에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입을 꾹 다문 채 근무를 썼던 저는 감기 기운이 심하다고 엄살을 피워서 그날 밤은 의무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최전방 부대에서 이런저런 괴담을 많이 듣긴 했지만 제가 그런 일을 직접 겪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예비군 4년차라고 밝혔던 말이 없던 그 아저씨, 그리고 그날 밤에 생활관에서 목격했던 그 형체, 그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일이다. 당시 할머니는 간병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가족들 대신 어머니가 할머니의 간호를 도맡게 되었다. 그때 어머니는 주부였고 아버지는 직장에, 다른 가족들은 저마다 학교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 병든 노모를 간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고
급기야 노이로지 증상을 보이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다. 가족들은 앞으로 할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고민을 했지만 각자 생활하기에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가보니 어머니가 생글생글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표정은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선물이라며 할머니에게 작은 인형 하나를 건넸는데 어머니는 그것이 신이 깃들어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했다.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인형이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다. 어머니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기 때문에 딱히 지적하고 싶진 않았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깊은 밤이 되면 무언가에 몹시 괴로워하며 신음을 했고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는 그때마다 곧바로 일어나 할머니를 간호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날따라 할머니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어서 할머니의 방을 슬쩍 들여다본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다. 어머니가 할머니 옆에서 그때 그 인형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생글거리는 얼굴로 신이 깃들어 있다는 인형의 목을 있는 힘껏 졸라버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신다.